계시는 몰라요. 아, 오늘 우리 내창 시장 있죠? 모종 축제. 어제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오늘도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선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그게 표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 족발도 있네. 여기 사장님이 족발 얼마나 맛있게 갖고 막 주는데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아무 곱창도 있고 여기 또 실비 식당도 있고 주변에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창 시장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고 사시면 돼. 식사를 하셔도 되고 물건을 구매하셔도 그러면은 이렇게 또 티켓을 주면은 추첨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뭐 줬지? 세탁기 줬지? 어제는 세탁기 엄마가 여기 가져가고 워낙 커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갔네. 트럭으로 싣고 갔고 오늘은 뭐 텔레비전을 빌려서 선물 있잖아. 예, 박수를 많이 치시면은 그냥 이게 선물을 나눠주는 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잠시에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또 오셨고요. 오늘 또 내창시장 우리 또 묘목축제 알리기 위해서 우리 방송국에서 특별히 와오셔가지고 우리 내창시장을 많이 또 홍보해 줄 거고요. 감독님 여기 내창시장에 다 상가 사장님도 있죠? 간판 우리 여기 실비 식당도 있고 동명상회도 있고 여기 뒤에도 식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병청 순대도 있고 식당 다 촬영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정 내창 우리 또 사랑 고객방이 있어요. 굉장히 잘 지어진 데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쪽에서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이제 또 인터뷰 오면 인터뷰도 싫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더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저희들을 알고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아유 우리 누님은 연목으로 한 거 왜 그래? 아유 편안하게 앉으세요. 저희들은 이제 엄마들한테 옆팔고 그런 거 없어. 이제 재미나게 놀아주려고 그러는데 엄마들 이쪽에 앉아있으면 딱 좋은데 박수 한번 치시고 놀다 가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또 선물을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분을 하나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누님을 만났는데 너무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아껴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누님 누님은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그랬더만은 이제 혼자 사는가 봐. 혼자 산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엿을 많이 사주면은 부킹을 해준다 그러니까 엿을 겁나게 많이 사고 내가 부킹을 한 적을 해줬어. 누구냐 그러면 포도리를 내가 부킹을 해줬어. 그랬더만은 왜 부킹을 해주냐 이제 누님 가슴에 멍이 들어가지고 이 멍을 떼어줄 수 있는 노래 빵꾸난 내 가슴이라는 노래가 있다 그러더만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가 그 노래를 또 배웠네. 밤새도록. 그래서 오신 어머님들도 아프지 말고 이렇게 기쁜 일이 안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설설이 각설이 만나면서 웃고 즐기시라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누님을 위해서 내가 고맙남 가슴 있죠? 엄마들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 노래 한번 또 슬슬 올리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감독님이 지금 촬영을 해. 이 간판 다 촬영을 해. 봉건이 왕머리하고 촬영해갖고 방송에 다 올라가네. 내창시장 최고의 맛집, 최고의 음식 저렴한 집, 찾아갈 만한 집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인사드리니까 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만나는 곳 자 만나게 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고목나 내 가슴 한번 가보겠습니다. 촬영 마치고 경기 이왕이면 박수 쳐서 음악 좀 올리자. 달콤하게 적신 내 입술로 더큰 위스키를 한 잔 내고 사람들 속으로 멀어지게 그리 달려라래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택시를 내리쓸리로 독한 위스키를 담배한테 달고 사람들 소리 멀어져 그림이 날로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 아가씨들만 다 계시잖아. 예, 아가씨들만 있는데 총각들도 있었는데 총각들이 전부 다 집을 나가 버렸네. 아저씨. 집을 나가고 안 들어와 버렸어. 무슨 관계야? 아까서 버렸지 멀리. 일도잖아. 천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게 잘 먹어야 됩니다. 어머님들도 잘 먹어야 돼.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음식도 제철에 나온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우리 시장에 나온 음식도 많이 먹어야 돼. 순두도 많이 먹고. 족발도 많이 먹고 이제 밭에 나오면 냉이도 나오잖아 밭에 예? 냉이도 있고 달래도 있고 예, 많이 먹어야 돼. 예, 그 다음에 남자들도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 이제 그런 데도 한번 했고 저희들이 어디서 활동하냐면은 충주에서 이분이 예, 충주에서 또 놀러 오셨네요. 어머님 모시고 오셨다며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마을아 맨 뒤에 여기 맨 뒤에 마을아 맨 뒤에 아 우리 어머님이 저희 공연을 보고 재밌어가지고 충주에서 이까지 또 놀러 오셨네요. 잘 가요 언니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다재분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또 예, 놀러 오시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또 우리 가수분들도 좀 마련해가지고 많이 옵니다. 예, 많이 오시고 우리 내창시장 예, 묘목축제 모종이죠 모종. 모종 많이들 나눠주시고 그랬는데 밭에 가서 많이 심으시가지고 뭐 수박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호박도 심어보가지고 가을 돼가지고 결실이 맺어가지고 풍성한 그런 선물을 꼭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추첨을 많이 하는데 쪽지 있죠? 이게 안에다 저희다 주시면은 오늘은 하얀 것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경품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또 많이 드리니까 많이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엄마들이 좋아하는 걸로 노래 한번 갈래. 예, 이제 제가 나오면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 어떤 노래 엄마 저번에는 진성을 한번 불렀고 나오나도 불렀고 그런데 누구 한번 나오라 그럴까 뒤에 있어 지금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응? 정하나 현장에 정하나 준 것이 정하나 준 것이 몰랐네 뭘 그 노래 맞아? 엄니가 그 노래 들으면 그렇게 좋아? 많이 불러봤어?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내가 나왔으니까 예,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음향실 정화 하나 준 것이지 조금 감아가지고 예? 엄마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네. 이제 듣고 싶은 노래 그 현당이란 가수분이 불렀어. 현당이란 분이 불렀는데 현당이란 가수분이 이제 올라가 안 올라가 모르는데 대신해서 거지 거렁뱅이가 엄마를 위해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볼게. 잘해라 박수 한번 쳐주시고 모두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이왕이면은 신명나게 한번 갑니다. 자 정화 하나 준 것이
새벽 찬바람 마셔도 가로 언니 들을만 하셨어요? 네, 내가 이제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 막 불러주고 이제 선물 좀 나눠주려고. 다 좋아해? 엄마는 또 어떤 노래 누구를 좋아해? 엄마 이제 듣고 싶은 노래 하나 더 해줄게 또. 안동역 좀 해봐라고? 아유 우리 엄마는 아유 우리 엄마들이 다 좋아해. 이게 귀에 익은 노래를 참 좋아하네. 근데 안동역 가기 전에 내가 또 하나 더 할 거야. 우리 엄마들한테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다 아는 노래가 있네. 네, 오늘은 에헤이야 대헤이야 여기 목개나루가 있지? 여기 목개나루인데 이제 거기에 옛날에 나룻배 타고 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다 아는 노래 인기가 좋아가지고 음향실에 보면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 있지 천년배 싸간 거 생각이 난다. 그 노래 다 좋아. 에헤이야 대헤이야 노를 저라 사띠 저라 그 노래 한번 가고 안동역까지 두 곡이 좀 까마갖고 대곡을 두 곡을 신명나게 한번 가자. 뭐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왕이면 어머님들이 귀에 익은 노래 요즘에 나온 노래 뭐 나를 가져봐 너를 가져봐 이런 노래는 잘 몰라. 우리 어머님들이 젊었을 때 귀에 익었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여백사강 그 노래고 또 전국민이 좋아하는 우리 어머님이 또 안동역을 또 시켰으니까 안동역까지 두 곡으로 한번 탁 인사를 한번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모종 모종 축제니까 모종 그거 뭐요? 요거 보니까 수박이 같은데 수박? 오이? 이 오이? 야 여자니까 오이 달라 그러니 내가 좀 있으면 가져가니까 그래 엄마도 오이 반죽 같이 잡아지지 말고 가지 반죽도 잡아지 말고 우리 엄마는 돈벼락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상이 좋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건 뭐요? 엄마 이것도 오이요? 우리 엄마는 그냥 요건 뭐요? 오이? 요건 뭐요? 가지. 요건 가지? 도마도. 야 우리 엄마도 혼자 사는구나. 혼자 사는 우리 엄마들은 가져가는 게 오이 오고 가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수박 참외 이런 거 가져가는 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근데 모종 축제 였으니까 그런 거 꽂고 가져가고 텃밭에다가 꼭 심어가지고 여름에 수박도 따먹고 가지도 따먹고 고추도 따먹고 이것저것 많이 따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고 엄니 여기를 보고 이제 박수 쳐야지 주목을 해야지 우리 엄니 이제 힘든 이야기 하고 있네. 그래요. 자, 한번 신명나게 한번 가보자. 풍광 한번 눌러보자. 이리야 렛츠고 가자. 아, 아. 좋다 좋다.
이들이를 시켜놨다. 시켜놓고 이제 아우 갖다 놔서 모종 모종 집 피웠으면 모종 오고 그런데 하나씩 예, 사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앉아줘. 이따 조금 있다가 내가 선물을 드리려 그러거든. 선물을 드리면은 앞에 계신 뒤에는 우리가 못 가. 예, 뒤에는 못 가는데 예, 앞에 계신 분들부터 우리가 막 선물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열장씨 마음대로 선물 줘. 일단 그 뽑을 것은 이제 텔레비 이제 뽑아준 것은 한 거고 이런 것은 그냥 몇 개 있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줘버리네. 여기 예장씨 마음대로요. 왜? 내 돈이 안 들어갔거든. 왜?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조직하는 분들이 엄마 아버지들한테 선물을 많이 주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말해가지고 박수 잘 치고 잘 놀고 건강하시고 웃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냥 예장씨 마음대로 선물을 하시오. 내가 그리고 엿산 예, 사람한테는 내가 선물 두 개씩 더 줄 수도 있어. 아니 거지들이 맹떼거지로 왔는데 엿마들한테 이 뭐냐 엿밖에 못 팔고 있네.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시술도 있고 패드 있잖아. 패드 엄마 아파가지고 무릎에 붙이고 아는 분들은 다 알아. 예, 패드 붙이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비누도 있고 시술도 있고 그래. 그다음에 그 치약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우리 품바들이 각설이들이 갖고 온 물건은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활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한 번씩 사가시고 언니 식사 안 했으면 쩌티 있다잖아. 족발에다가 세주 한 잔 해도 괜찮아. 나 저거 먹고 한번 먹어봤는데 겁나게 맛있더라고. 아무데나 들어가시오. 순대도 겁나게 맛있고 국밥도 맛있고 뭐? 뭐라고? 아 곱비 한번 해라고. 아이고 뒤에서 막 말 시키고 그러면 뭔 말을 하는지 귀가 아, 포경이라고 잘 안 들려 내가. 귓구멍을 뻥 뚫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러지 우리 엄마들 에, 옛날에는 그 세월이 잘 안 갔다. 나는 10대 때는 세월이 그렇게 안 가대. 세월이 왜 안 가냐면 10대 때는 언제 커가지고 여자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소주도 한번 먹어볼까. 근데 세월이 똑같은 세월이 안 가. 20대가 되니까 그때도 세월이 안 가. 아 근데 20대 가면 내가 30대가 되면 장가 가야 되는데 20대 장가 가기는 뭐고 세월이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세월이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니까 우리 40대 천년들은 요즘에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지. 50대 누님들도 세월이 빨리 가지. 이놈의 세월이 그렇게 안 가다가 갑자기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세월이 그냥 쏜살까지 가버리네. 그러지? 가는 세월을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갖고 엄마 세월이 빨리 가지. 엄마는 몇 살이야 지금? 몇 학년이야? 엄청 많아? 한 많이 먹어봤자 환갑 지나갔는데? 세월이 빨리 가 그렇게? 에? 87이나 먹었다? 와 세상에. 근데 요즘에는 우리 누님 87이요? 우리 누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사람만 들어봐. 엄니는 몇 살이야? 엄니는 90 하나? 야, 알았어. 엄마, 엄마 80세, 83시면 애기네. 그래요? 나이를 알 수가 없네. 이따 엄니들 계셔. 내가 이따 선물도 줄 테니까. 자, 가는 세월 좀 천천히 가라고. 우리 어머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지금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밖에 나들이기도 좋고 박수 칠 수도 있는 것도 좋고 시장에 놀러 올 수도 좋고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가는 세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네. 그렇죠? 예, 가는 세월 좀 막아보려는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월아 좀 천천히 가라 하는 노래 차리 가자.
만만치하게 적게 사는 거요. 으쌰! 잡아, 잡아! 우리 엄니가 굉장히 좋아해.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엄니 몇 시 되셨어? 뭐 이거 주려고? 야 이거 세상에 우리 엄니가 뭔 돈이 있다고. 엄니 고마워요. 내가 다음에 엄니 내가 불공을 드리든 예, 교회를 다니든 뭐 종교를 믿든 해가지고 우리 엄니 있잖아 이게 100배 1000배가 돼가지고 어머님한테 예, 만원을 줬으면 100만원이 돼가고 하고 천을 줬으면 천만에 대해서 어머님 더더더 건강하시고 편안하게 사시고 아들 딸들이 돈 많이 벌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어머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괜찮아. 나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여기는 많이 했으니까 하고 내가 하나 더 올래.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가수분들도 오셨어. 가수분들도 언니들 에이, 얼마나 이뻐. 가지 말고 가. 가수분들이 추첨을 해갖고 나는 거지라 추첨을 안 해주네. 예, 엄니들이 갑가니. 그러니까 이제 가수분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 많이 주네, 이제. 알았지? 이제 가지 말고, 예, 놀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거기다 놓으니까 이게 산만해 갖고 집중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어디다 좀 나눈 방법 없냐? 조금 있으면 하나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또 한 병 지나가고. 야. 그, 왕벌, 여기다 놔둬, 여기다가. 여기다 놔둬. 의자 하나 가져와, 의자. 의자 하나 갖고 와갖고 머리를 잘 써야 돼. 예. 추천만 여기다 넣어. 예. 그래야지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어 언니. 예. 이따 시간이 있어 시간. 예. 시간이 있어. 내가 시계 놓고 전에 그냥 돌려줬잖아 식당에서 먹고. 그러니까. 저기다 갖다 넣대요 그래. 넣었으면 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 아 가지고 있을 때 엄마 걸 몰라. 엄니가 노래를 잘 들어서 아이고 그냥 가려고. 아 엄니 가지 마. 아유 그래. 이제 또 하나 더 와 엄마. 이제 두 장을 다 지고 없다 이거요.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장 반을 넣어야 되는데 한 장을 다 넣어버렸다네. 그리고 오늘은 경품이 하얀 종이가 있고 노란 종이가 있고 그려. 이제 뽑을 때 하얀 종이를 먼저 뽑을 거예요. 하얀 종이도 뽑고 노란 종이도 뽑고 그러니까 추첨한다 그러면 가지 말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알았지? 그리고 보면 그 돈도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돈 같은 거 다 써버려. 미리 나한테 줘버리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번 더 가자. 자, 슬슬도 모이고 잠시 후에는 우리 가수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기다 해놔도 여기다가 아이고 거기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공연도 안 하고 붙잡고 치기도 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그래 거기다가 딱 요렇게 놔 요렇게. 아이고 또 어디서 배운 요렇게 딱 놔두면 되잖아. 이렇게 딱 놔두면 엄마 이게 일단 있지. 용지 받은 거 일단 같이 보여. 추첨은 누가 해주냐? 거지가 안 오고 이제 가수분들이 해줄 거예요. 추첨은 다 가볼 것 같아 갖고 새벽 4시에 해요. 새벽 4시 엄니는 못 가게.
그래,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한번 갈게. 우리 흘러간 노래 한번 가자. 아유, 야! 막 죽어 그래. 하지 말하니까 저거. 아, 나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 준비도 안 했는데 음악이 빵빵 나오고. 거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애장심 마음대로. 그거 한번 갈라고? 아니, 그건 안 하고 좀 이따 할 거야. 분위기 띄운 다음에. 그래, 나온 김에 그거 한번 가자. 1, 2, 3, 4 엄니가 박수가 안 나오게 음악을 안 틀어주잖아. 박수 신나게 해봐. 가보자. Let's go. 니네 자꾸 좋잖아.
사랑을 주며 사랑했던 사람이 돌려야 되겠다. 소리 질려 공고간질 소용나요. 끝까지 길 사랑이라 바람 같은데 가게라 가게라 제한마다 가게라. 아 숨겨져 예술 아시는 분이네. 깜짝깜짝 놀리면서 박수를 많이 쳐. 엄마한테 니까 선물 내가 꼭 드리라고 내가 기도를 해드릴게. 이제 몸이 풀리네. 아우 나는 그냥 언니 그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어? 일단 다 집어넣지 말고 반대편 갖고 있어야 돼. 엄마처럼 다 이 외부인 거는 또 안 되네. 가만 있으면 이제 우리 가수분들 오셨으니까 한 곡만 더 하고 바로 드릴까? 지금 드릴까? 여기다 놓고. 아유 가수분이 언니 내가 가르쳐줄게. 이따가 내가 엄마 잘 들어.
선물 그냥 여기 사람들이 많잖아. 경쟁력이 굉장히 세.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반드시 집어넣을 거야. 약간 꼬부려. 약간 이렇게. 에이? 약간 꼬부려 갖고 집어넣으면 종이가 좀 더 접기가 편해. 그렇게 주지 내가. 예. 이렇게 딱 해갖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뽑을 때 이렇게 엄마들이 내가 가르쳐 줬잖아. 이게 접어서 넣은 거 있지? 이런 건 뽑지 말고 안 접은 것만 뽑으면 돼. 그렇게 집어넣으면 금방 뽑히네. 그래요? 아이고. 우리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전신의 가수님을 위해서 이수자 가수님, 이혜숙 가수님 많이 오셨어요. 자, 이제 선물은 우리 가수님들이 와서 선물을 줄 거예요. 지금 얼른 하라고. 지금에 지금. 자, 오늘 우리 방송국이 많이 있어요. 방송국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내칭 시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방송국에서 촬영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수분들 나오고 또 그럴 때는 촬영할 때는 여기다가 놔둔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딱 한번 해봤는데 거쪽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정신이 집중이 안 돼. 여기다 놔둬야 돼. 여기다 그냥 넣는 거예요. 알았지? 배딱지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야지. 추첨을 딱 해놓고 그 있지? 음향 감독님 그 내 것이 없네요. 그 다음에 으짜라 닥자 그것이 제가 두 곡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아는데 그걸 또 촬영 좀 해갖고 올린다 그러네. 이따가 우리 가수님들 좀 영감 있죠? 우리 저 감독님 아시는 분들 계세요? 저번에 다 올려줄 거예요. 오늘 가수분들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재밌게 놀고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은 다음에는 여기 뭐 태진하고 한번 오라 그러고 최영철이도 한번 오라 그러고 김용님이도 한번 오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와 싸게. 근데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면은 돈을 겁나게 많이 달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객이 많으면 그냥 무료로 공연도 하고 그러네. 알겠죠?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 자. 우리 가수분들이 또 준비를 하는 동안에 소생 거지 그런 거니까 두 곡만 계속해서 연달로 딱 촬영을 해서 올려보려고 그러네. 편안하게 앉으세요. 네, 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야 앞에는 전부 뒤에는 연기들이 많이 앉았는데 연기들이 왔네. 언니 박수 한번 쳐줘. 연기들이 오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단 앞에 있는 사람들은 폐닥 다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40대 50대 누님들이 좋아. 20, 30대는 별로 재미가 없네. 언니 박수 많이 쳐. 언니가 얼굴이 좋으면은 웃으면 부겨온다고 그러네. 그래지 박수 치면서 재밌게 놀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의 노래가 있죠. 내 것이 없네요.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차리 마치 경고.
Oh!
첫 번째 오빠들한테는 물려드릴 유산이 있어가지고 보험금이 형이 이제 한 17억 정도 보험금을 들어갖고 첫 번째 오빠들한테 해주는가 봐. 두 번째 오빠들한테 돈이 없어. 첫 번째 오빠들은 그래도 먹고 살 거라니까 이것도 꼽아줬는데 아이 누님 고마워. 예, 그 다음에 저 형이 한 17억 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 소개시킬게. 여기도 괜찮아. 여기 괜찮아. 여기 포드리 품바도 괜찮아. 그 다음에 연금도 많이 나와. 에, 경찰 생활 30년 해갖고 무모 달고 거지 되려고 나온 분이야, 저 사람이. 대단한 분 게 공연이 많아요. 눈이 고맙고. 야, 한국 하니까 또 기분이 그러네. 예,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봐. 선물 뭘, 요거 좀 몇 개를 줘야 되겠네. 이제 박수 잘 치고. 이제 방구통 흔들 분들은 나와. 예, 나와. 한번 흔들어. 예, 그 다음에 이따 가수분들 나오고 그럴 때 제가 나올 때만 나와. 예, 알았죠? 제가 나올 때. 언니, 초 아니, 여기는 한번 선물 주려고. 선물 주려고 선물을 내가 죽이는데 춤을 잘 치는 누님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이 세 번째 마누라가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첫 번째 올 때는 기분 좋아하라고 하나씩 주고 이제 내가 춤추라고 할 때 그때 나오면 돼. 이? 알았어. 어린 누님이 야 그 무슨 모자가 그래요? 빵 모자가 겁나게 어울리네. 아니 보니까 빵 모자가 어울리던데 가슴이 빵빵하고 엉덩이가 빵빵하고 거시기도 빵빵해가지고 물도 잘 나오고 고장도 안 나오고 그래. 늦둥이 하나 놔도 되겠다, 형. 형 때문에 나는 게 아니야. 이 형수님 때문에 나는 거예요. 형은 돈이 많잖아. 돈이 많으니까 아가씨가 많은데 돈 많으면 골치가 많이 아프네. 언제 강도가 될지 도둑놈이 될지 뭔지 모르지. 그게 돈 많으면 좀 있으면 우리한테 주고 가면 돼요. 편안하게 살면 돼. 집안 채 있고 남한테 그 빚 안 주고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네. 아, 우리 누님 또 나왔네. 아, 누님 뭐 돈 들고 나왔어? 알았어. 그래,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엄마들도 그러니까 제가 나왔으니까 신명나게 한번 놀다 가시고 누나 나와서 춤추고 싶으면 그때 나와 이제. 예, 알았어. 아이 아이고 누나 이따 알았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맛있는 거 해줄게. 내가 꼭지라 들 수 있는 거.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재밌게 놀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드릴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는 세탁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따 한 6시나 7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TV 한 239만원짜리 진짜 TV를 드립니다. 자, 우리 누님들 노래 부르는 게 좋죠? 박수치면서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자, 신명나는 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리어 경기 날 좀 벗어 꼭 본 일이시니
생활도 오래지만 북을 겁나게 잘 치는 오늘 피를 좀 받았는가 봐. 오전에는 치는 둥 마는 둥 오더만은 우리 엄마들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열심히 해내. 이제 원래 특기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포드리 분바님이 좋은 일도 북장구도 잘 치지만은 이러고 있다 스트릿쇼를 잘하네. 오늘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홀딱쇼 한번 해라. 형, 아가씨들 많으니까 홀딱쇼 한번 해. 왜 그러냐 그러면요 혼자 산지 한 20년 됐거든요. 20년 돼갖고 저녁에 홀딱쇼를 자는 게 뭐냐면 맨날 그 거리채가 없잖아. 내자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보면 목이 오고 사월 오고 나고 거울 앞에서 맨날 골라먹고 홀딱쇼 연습을 했어. 누님들 앞에서 그걸 좀 보여줘. 20년 동안 했던 거 홀딱쇼 있잖아. 거울 앞에서 했던 거 남들 보여줄 때가 이렇게 연예인은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어디 가면 이렇게 두기간 진한 음식 먹지 말고 상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바보야. 암만 그지 새끼라도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딱 한 사람이 있네. 언제 대만만 테려댈게 받아줄 수 있어?
그래도 좋아 죽겠대. 뭔지 몰라도 좋아 죽겠지. 그래. 아이고 이 언니는 더 좋아 죽겠대야. 공장에 문 닫은지 한 30년 됐는데도 그렇게 좋아. 이름이 있기를 실 줄도 모르고. 아이고 저기는 멀티더러 좀 보여 멀뚱. 아이고 자 그래도 우리 엄마들이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딱 자리를 버티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네. 운운하고 그지. 그래서 우리 엄마들한테만 식상품을 조그만한 것이 하나씩 돌리자. 그래 그죠. 아유 또 마음이 좋아갖고 선물 한번 줄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좀 빨라. 내가 각설이타랑 한 다음에 선물 줄라고 그래. 예, 알겠죠? 내가 각설이타랑을 긴 거 한번 해줄까 짧은 거 한번 해줄까? 긴 거 한번 해줘? 그러면은 포드리꾼마님 여기 내가 각설이타랑 한번 할 테니까 잘 놀고 박수 많이 치고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 처녀들한테만 줘잉. 아줌마들한테 주지 말걸. 그 누가 주냐면은 포도리 품바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손을 들어. 네, 내가 한번 데리고 쓰고 싶다 그러면은 임대도 나가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엄마들 수청을 들어주는데 마음에 든 사람은 선물을 하나씩 주고. 왜 우리들도 선물도 주면서 수청도 받아들고 그러네. 또 이게 재밌게 하고 나 필요하다 그러면 재밌게 놀아. 그러면 재밌게 논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거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종 축제 추진위에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그냥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것은 이제 추첨 안 하고 재밌게 노신 분들에게 드리고 일단 한 6시 넘고 7시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TV 선물로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박수라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서리서리 각설이 타령. 야 이게 연장 준비를 다 했네. 예, 여기서 빼가지고 예, 원래 이거 주면 포드리 품바님한테 이거 팁도 하나씩 꺼가지고 그러더만 오늘 나올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야 주는 사람한테 먼저 줘. 알았지?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5,000원이고 뭐 집문서 땅문서 가져온 건 필요 없고 그냥 세 정도 하나씩만 주면 그러면 준 분한테 하나씩 선물 드고 이왕이면은 그러지? 자 한번 신명나게 거지 타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화 한번 올려보자. 이번에 주는 사람 신준사람한테 줘. 알았어요.
여기서 못 살겠다 어디 동분자 넓은 심술과 보급과 완초자 자랑하는 것은 전화 지금 남자 할머니, 목도마니, 할아버지, 딸고마니, 시청마니, 남팔마니, 자마니, 만보마니, 제보마니, 머리마니, 진짜마니, 동글마니, 이름마니, 결혼마니, 재진마니, 달나리마니, 아이고, 진짜. 오늘 여기 여신 여러운데, 우리 형제 모두 여러워. 인생 자리가 고달릴 거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니까. 슬픈 일도 싸우니 모든 일을 다 생기고 살아서 이해하니 여러분 가정에 행을 이루시기를 여기 있는 각스리가 하늘인연 신령인연 천인연 피나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주건 박수리 타령으로 인사를 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데 이고 있고 못난 걸
사이가 더 갈라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어오니 모든 일을 견디고 서로서로 힘을 모아 가정가정마다 행운행운 이루시고 돈도 잘 벌고 거시기도 찬대라고. 요게 잘 되지 피노야. 아니 민대로
몰던 사람아. 아유, 한번 했는데 여기 있어야 된다 하니까 꼭. 왜 그러냐 그러면은 춤을 잘 춰갖고 선물 주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니 회장님 거들나겠어요. 사비로 해서 이게 다 돈을 다 떠가지고 우리 시장님들한테 다 드는데 그냥 다 우리 식구들이잖아. 다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씩 받아. 이제 두 개 받은 분들도 있고 세 개 받은 분도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드리지는 못해. 내가 춤추고 노래할 때 와갖고 방구통 잘 치는 사람한테 줘. 형 들어가 있고 이제. 아유 이제 들어가 있어. 아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 계세요. 에, 형 계셔. 에, 이제 재밌게 한번 놀고. 누님들 나는 이쪽에 포드리 품바님 거기 다섯 번째 만화를 다 주냐. 아유 어저께 한번 다 나가는구만. 어저께 한번 가지만 새벽 4시에 나가더만 6시에 들어가고 우리 엄마들한테 그냥 다 선물 하나 드리는 것은 저희 각설이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을 위해서 번영의 상인에 의해서 주변에 계신 우리 엄마 아버지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드린 것에는 재미나게 노시는 분, 기분 좋게 노신 분께 선물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이제 젊은 총각 있죠? 총각이 다 아시는 사위를 삼고 싶은 아들입니다. 코 잘생겼지, 능력 좋지, 등치 좋지,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분이 우리 또 실장님을 계시는데 이렇게 또 선물도 많이 드리니까 재밌게 노신 분들에게 또 선물을 좀 마음껏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서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춤을 추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러죠? 여기 나훈아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놀아주고 선물 주고 있으니까 남진이 와서 그럴 거예요. 김명님이 와서 그럴 거예요. 우리 거지 가릉뱅이 각설이한테니까 엄마들하고 보고 재밌게 놀아주고 그러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박수 많이 주시고 재밌게 놀다가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 족발 사장님 아까 족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나는 살다가 족발이 저렇게 입에서 살살 녹는 건 처음이네.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시고 또 한 번 더 녹게 우리 어머님들 그 음향실 신명나는 걸로 한번 다가 가고 춤 잘 추고 매너 좋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포드리 품바님이 선물도 다 나눠드리네.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풍악 한번 올려보고 한번 가자. 으쌰 좋다. 좀 땡겨도 돼. 박수 많이 치면 선물 준다니까 춤도 추고 좋다! 이별의 밤을 새고 바람처럼 돌아간 당신 칙칙 그렇게도 정을 흘리며 사랑했던 사람이 소리지며 공덕은들 소용나요 끝까지 그 사랑이란 바라키겠지 가게라 가게라 정마녀 가게라 가슴이 찢어진 남자 선물 주는 거야. 그러지? 다 나눠주네. 혼자 갈지 말고 다 나눠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수많아 쓰죠. 칙칙칙칙칙칙칙칙 아서 좋고 예 맞아 예. 아서 선물이 잘한다! 허허허! 으쌰! 좋아요!
얼마짜리 추며 100만원짜리 추며 진진진진사사 자리 협경이 아이고 근데 야 나 선물